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아내 김건희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 허위 수상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을 일으킨 것이 자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주머니 속에 넣은 A4 용지 속 입장문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혹을 인정하는지 또는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윤석열의 사과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라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사과가 되는 것이고 그 사과를 받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심이 느껴져야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이 보여준 사과는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우 짜증나. 내가 대통령 후보랍시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짓까지 해야 돼? 아우 짜증나. 뭐 이런 태도였습니다. 몇 자 되지도 않는 사과문 읽는데 화가 잔뜩 난 어조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과문을 읽으면서 화내듯이 읽는 것은 과거 전두환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어쩌면 닮을 게 없어 그런 것까지 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개사과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는 사과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라는 것일까요? 윤석열이 그제만 해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기자들에게 윽박지르며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대학에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던 모습에서 돌연 사과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니 당황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검찰공화국 날라가겠구나. 이러다 다 죽겠구나. 뭐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현재 안양대와 국민대에 제출한 서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는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김의겸 의원이 어제 김건희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개산협의 직인과 김건희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직인이 다르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 이 직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찍힌 도장은 개산협의 법인 인감 도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도장이 사용이 되죠. 하나는 사용인감,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인감인데 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업계약 같은 중요한 문서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산협의 통장에도 원형 모양인 법인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당시에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혼용해서 쓰기는 했지만 법인인감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재직증명서에는 게임산업협회 문서 양식과 다른 일련번호를 쓰기도 하고 2005년은 2005월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발급 확인자로 적혀 있는 임모 국장도 김건희를 본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법인 인감이 찍혀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법인 인감이 찍힌 경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것은 협회 측에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본인이 누구에게 받았는지 해명하면 간단할 일을 알 수가 없다는 윤석열 측.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협회 측에서 답을 할 게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듯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거 사실 의미 없고 국수본에서 조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윤석열이 사과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지요.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이 했던 그대로 일관된 원칙과 잣대로 자신과 가족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바로 의혹이 발견이 되면 사자같이 달려들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탈탈 털어서 강력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고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줄기차게 그것을 자부하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은 걸까요? 박범계 장관, 김오수 청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과 김건희를 고발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오수 총장에게 자신이 했던 그대로 일관된 원칙과 자태로 의혹이 있으니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행했던 먼지털이식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뭉개고 있던 사건들 전부 다시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달라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수사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돌려줘야죠.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자리 내려놓고 찌그러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차고 넘치고 공소시효도 남아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김오수 총장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해야 할 총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수부 검사 집단이 무서워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이거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에 거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동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렇듯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야말로 답 안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죠.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민주당이 나서서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열린공감TV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를 했었죠.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저들은 끊임없이 공작과 조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어쩌면 검찰공화국을 만든 이후에 대대적인 보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사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받은 느낌도 그러했습니다. 그게 누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좌시할 수는 없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두 눈 바짝 부릅뜨고 기회가 왔을 때 승기를 잡지 않으면 언제 또 역공당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조금만 더 강하게 몰아붙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